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시드민입니다. 제가 나스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큐산의 엑스큐브 나스 XN5004T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정면을 보면은 이 제품은 약간 다른 나스하고 다르게 이렇게 줄이 이렇게 쭉쭉 가 있어요. 무슨 큐브처럼 줄이 가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네, 이 부분도 분리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리해서 좀 내부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보면 이게 4베이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하드디스크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하나 빼봤는데, 네, 보시면은 볼트를 체결하지 않아도 트레이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4개 베이의 하드디스크를 다 채우면은 용량을 고용량으로 설정해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거 사양을 보면은 셀로론 2.9GHz의 듀얼 코어 프로세서더라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GB가 사용됐어요. 옆에서 이제 메모리를 더 증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전원 버튼이 좀 길게 되어 있고, 이 전원 버튼에 빛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앞부분에 USB 3.0 단자가 있고요. 네, 리콜하는 버튼이 있고, 랜과 뭐 설정 같은 부분들. 네, 여기 빛이 들어오거든요. 빛이 들어오는 걸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면을 보면, 네, 전원 단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좀 깊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쭉 빠지지 않도록 보통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팬이 90mm 같기도 하고 80mm 같기도 한데 대형 팬이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들어보면 되게 무거운데 안쪽 부분을 보면 히트싱크가 보이고 히트파이프가 들어간 게 보여요. 일반 나스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냉각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쓴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는 확장할 수 있는 슬롯이 있는데 보통 여기에 막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10기가 BPS를 지원하는 램 카드를 달거나 지금 여기처럼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카드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카드가 지금 확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썬더볼트 3 단자가 두 개가 있고 아래 부분을 보면 HDMI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NAS에서는 화면 출력할 일이 없긴 한데 이거는 뭐 가상화해서 사용한다거나 할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HDMI 단자를 이용해서 직접 모니터를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키보드 마우스 연결시켜서 사용 가능하고요. 1GB/bps 지원하는 램 포트가 4개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하드디스크 외에 SSD 캐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됐어요. 그래서 내부에 이제 2.5인치 저장 장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SSD를 보통 장착시켜서 캐시 용도로 보통 사용을 해요. 측면 부분이 커버를 열어야 되는데 그냥 열면은 네, 잘안 빠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키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구멍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 그 부분 누르면서 당기면은 빠지도록 돼 있어요. 누르면서 당기면 이렇게 빠집니다. 뺐고 잘못하면 튕겨 나가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은, 네, 메모리가 지금 4GB가 두 개가 장착된 게 보이고요. 뭐, 필요하다면 메모리를 더 용량 증설시켜서 용량을 더 올리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보면은 녹색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아래쪽에 검은색 부분이 있는데, 이두 개를 자꾸 누르면서 앞으로 당기면은, 네, SSD 캐시가 빠집니다. 시게이트 SSD 480GB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좀 성능이 좀 좋은 타입의 SSD로 보이네요. 아, 제가 가려서 안 보이네요. 네. 성능이 좀 좋은 SSD로 보입니다. SSD를 이렇게 장착시켜 놓으면은, 읽기를 할 때, 이쪽으로 가져와서 읽고, 뭐, 저장 같은 거할 때도 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속도가 좀더 빨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에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를 좀더 줄여주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겁니다. 전원을 켜봤는데요. 그러면 각 베이 부분에 빛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은 부팅 중이라 지금 깜빡이 되는데, 부팅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렇게 하얀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태가 문제가 있으면, 비품도 울리지만 이 부분이 주황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상태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급 NAS이긴 한데, 앞부분에 상태 모니터 같은 게 없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요. 램프 같은 부분을 이용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AS IP 주소를 입력하면 예, 설정 화면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간단하게 설정이나 뭐 관리 같은 걸할수 있습니다.
파일 매니저에 들어보면 파일들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여기서도 이제 비디오 직접 재생하거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HDMI 포트를 이용해서 화면을 TV로 띄우고 그 화면에서 직접 이런 식으로 제어도 가능하고요. 일단 닫아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지금 이렇게 4개가 있어서 지금 볼게요. 백업을 들어가 보면 네. 해당 관리를 할수 있도록, 이게 백업을 할수 있도록 돼 있네요. 백업 시간 이런 거, 스케줄 같은 거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스냅샷 백업이 가능하고, 원격 백업, 클라우드 백업, 네, 엑스미러인가요? 그 USB 백업, 뭐 여러 가지 백업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있고, 이게 맥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보면 왼쪽 위에 지금 X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미지가.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여튼 이렇게 닫고, 모니터 화면에서는 지금 CPU와 메모리, 스토리지, 풀, 프로세서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리눅스 화면을 띄워놓고 뭔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완제품 NAS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픽으로 보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편한 장점 중 하나죠. 하드웨어도 이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보면, 뭐, 이름이랑 시스템 이름, 그리고 지금 얼만큼 지금 동작했는지, 껐다 켜서 지금 16분 동작하고 있네요. 네, 펌웨어 버전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메모리가 지금 얼마가 장착되어 있는지, 프로세서가 몇인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서의 뭐 온도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서비스에서는 지금 동작 중인 서비스들, 네, 어떤 거가 어떤 포트로 지금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트워크도 지금, 어떤 네트워크에 지금 3번이 지금 연결되어 있나요? 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바뀌네요. 그리고 클라우드 싱크. 네, 클라우드 싱크는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통해 엑스큐브나스에 원활하게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구글 드라이브나 뭐 클라우드 드라이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싱크니까요. 네, 싱크에서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저장시키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클라우드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NAS로도 받아놓고 좀더 빠르게 관리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거겠죠. 하단에 보면은 제어판이 있습니다. 제어판 들어가 보면 일반 설정, 뭐 네트워크 보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볼 만한 것들 한씩 볼게요. 일반 설정에서는 시스템과 시스템 시간, 뭐 관리 이런 거할 수가 있고, 암호 변경이 가능하네요. 네, 여기서 암호 변경을, 그러니까 뒤에 리셋 버튼이 있는데 초기화를 하면은 암호가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그 암호를 기본 암호는 1, 2, 3, 4인데요. 그걸 여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를 보면 이더넷으로 지금 랜 3번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확인되고요. 지금 IP랑 지금 받아온 거 확인되고. 근데 이건 썬더볼트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썬더볼트도 지금 연결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썬더볼트 1번, 2번 둘다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오긴 하네요. 그리고 보안 부분도 볼수 있고, 방화벽 설정, 뭐 여러 가지 설정이 있어요. 보면 그 이게 리눅스에서 다 관리하다 보면 명령어로 다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된 이런 웹 OS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클릭클릭 하면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일 같은 것도 가능하고, 전원 설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자동 종료 활성화해서 뭐 전원 수준이나 온도가 비정상적일 때 시스템 전원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10분 동안 아무것도 사용되지 않으면 이제 절전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그 같은 것도 네, 시스템 로그를 볼수 있겠죠. 여기서 볼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언제 켜졌고 언제 들어갔고 뭐 이런 거 확인 가능하고요. 유지 관리,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수 있도록 되네요. 수동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스토리지에 보면 계열랑 디스크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에 제일 먼저 할 만한 거는 처음에 이제 설정 통해서 4개 하드디스크를 최대 장착했을 때 이거를 한 개로 묶거나 뭐 레이드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결정해서 하나로 만듭니다. 이 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뭐 풀을 어떻게 관리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텐데, 예를 들면은 뭐 부서마다 좀 다르게 관리한다면은 뭐 이걸 좀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생성해서 지금 이제 더 연결할 게 없는데, 만약에 디스크를
두 개를 먼저 장착하고 두 개 나중에 장착했다면 따로 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볼륨 들어가보면 볼륨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볼 만한 거는, 지금 메뉴가 지금, 이게, 창이, 이게 작아서 밑에 게안 보이는 거군요. 지금, 제가 일부러 크게 보여드리려고, 이 크기를 좀 바꿨더니, 조금 줄여볼게요.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보시면은, 아이스캇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드라이브를 컴퓨터하고 뭐 연결시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용해 볼 수가 있고요. SSD 캐시가 지금 동작 중인 게 보입니다. 지금 보면, 사용은 1MB밖에 안 했네요. 지금 파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긴 한데, 파일 양이 많아지면 이제 SSD 캐시도 이제 사용량이 좀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중복 제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인데, 제가 여기 보면 나오려나? 모든 파일. 네. 아, 여기 아니군요. 여기 쉐어에 보면은 제가 파일을 여러 개를 일부러 중복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파일을 일부러 복사하고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복사하고 해서 일부러 공간을 좀 채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만약 이 파일 한 개를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다른 폴더 또 복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했을 때 용량이 필요 없이 계속 차게 돼요. 예를 들면 뭐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사람마다 서로 다 다른 걸 써요. 근데 폴더를 나눠줬더니 이 파일 잘 보관해 하고 줬더니 다 개인마다 그 파일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이 쓰고 있는 공간만큼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이 쓴다거나 1000명이 쓴다고 했을 때 파일이 1000개가 의미 없이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복 제거를 이용하면 만약에 예를 들면은 특정 파일이 다른 파일과 그 파일 이름 달라서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파일이 중복돼서 서로 파일이 같은 파일이라고 계산되면은 파일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이 파일이 있는 위치만 놔두고요. 사용자가 보기에는 그 파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 파일만 읽어와서 계속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아무리 100명이 파일을 갖다가 다 같은 파일을 집어넣어도 실제로는 한 개만 저장돼서 기록이 돼 있고 나머지한테는 이제 100개가 기록된 것처럼 보여주기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일부러 중복된 파일을 넣었는데 58.78GB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복된 파일을 싹다 날려버리고 17.66GB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막 제가 일부러 복사를 해서 막그 용량을 갖다가 채워버리려고 막 집어넣었지만은 이거를 파일을 중복 제거를 해서 용량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잘 관리하면은 파일이 중복은 안될 수는 없거든요. 보면은 부서에서 사용하다 보면 회사에서 사용하다 보면 같은 파일이 계속 중복돼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 친구는 하드디스크가 워낙 많아서 계속 넣다 보니까 같은 파일을 몇 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대학생 때 같은 파일을 또 집어넣고 이게 없는 줄 알고 CD를 또 꺼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복 제거 기능 켜 있으면 이걸 자동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이걸 켜두면 그냥 자동으로 동작하니까 뭐 사용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좋고요. 성능 튜닝을 보면 SSD 트림 활성화가 있네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SSD에 쓰기를 시킬 때, 그러니까 쓰기를 시킬 때 파일이 그 위에 지어진 자국이 있으면 그걸 다시 없애고 다시 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쓰기 속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미리 트림은 그 부분 완벽하게 그냥 지워놓는 겁니다. 그 작업 해놓으면 속도를 좀더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파일 공유에 보면 폴더가 있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은 공유 폴더에 가보시면은 제가 만들었던 공유 폴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웜 기능을 켜놨어요. 웜 기능을 들어가 보면 이웜 기능 활성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항상 계속 동작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날짜만큼만 기록되게 할수 있는데 웜 기능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임의로 이 파일을 지우거나 쓰거나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제가 관리자니까요. 당연히 가능해야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어떤,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을 위임받은 어떤 프로그램이 자기 마음대로 저 파일을 이름을 막 바꿔요. 이게 웜 같은 게, 랜섬웨어 같은 게 이런 기능을 하거든요. 사용자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가지고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파일들을 이름을 막 바꿔버리는 겁니다. 암호화 시켜서 막 바꿔버려요. 그래서 열어보지도 못하도록 그냥 암호화를 해버려요. 그러면 제가 열어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요구를 하죠. 근데 이 기능을 켜놓으면 변조가 될 수가 없어요. 변조를 하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네,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토크 서비스. 네, 여기 보면은 또 서비스 바인딩, 뭐 파일 서비스 여러 가지 있네요. 타임머신 기능도 있고요. 그냥 쭉 살펴보니까 웬만한 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중복 제거, 이거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상당히 괜찮다고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나스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메뉴들은 직관적으로 잘 나눠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도 상태 표시, 이게 대시보드를 누르면은 이 상태, 지금 상태, 뭐 자원이나 뭐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네트워크 트래픽이 얼만큼 일어나고 있는지, 시스템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앱을 더 추가하거나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보면은 좀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고요. 뭐 바이러스 백신 이런 기능도 있어요. VPN 서버도 만들 수가 있고, 백업, 아까 이것 보여드렸던 것 같고, 네, 모니터도 가능하고, 웹 서버도 가능하고. 그, 나스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PC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눅스 서버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거는 얼마든지 튜닝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나스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가상화 운영체제 동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작은 프로그래밍 하거나 그런 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일단 서브 엔바로는 기본적인 기능이나 뭐 확장성 같은 거는 잘 갖춰진 나스가 아닌가라는 생각 드네요. 그리고 저도 이 짧은 기간에 모든 기능을 다 써본 건 아니어서 좀더 다른 부분도 좀더 하나씩 써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많은 나스를 써봤지만 이게 나스마다 기능은 다 비슷하다고 하긴 하지만 조금씩 메뉴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써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긴 있네요.